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화사법 담스님의 술술 풀이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부자 되는 법은 거기까지 하고 화엄경과 화엄경 약창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 여러분들, 화엄의 바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화엄경 약창계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부처님 말씀을 뜨겁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약창계. 자, 그러면 화엄경 약창계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거기에 적합한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는데, 따라하세요. 클대 모방 넓을 광 부처불 빛날 화 엄할 엄 불경경 용용 나무수 보살보 보살살 줄일약 모을찬 개송계 남영남 없설무 빛날 화 감출장 세상세 경계계 바다해 도울비 거물로 가릴차 어찌나 참진 법법 몸신. 예, 자, 맨 앞에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 시인이라는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화엄경과 화엄경 약창계를 왜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경을 왜 가슴에 새기면서 사경도 해야 되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해야만 하는고 하니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48년간을 경을 84,000 경을 법문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경을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그럼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는 방법은 부처님의 경을 배우고 그리고 이 부처님의 경 속에 화엄경 속에 화엄경 약창계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 쓰고 한자를 몰라도 되고 한자를 아시는 분은 더 좋고 몰라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베껴 적는 사경이라는 것이 베껴 적는 거예요. 그냥 무심의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베껴 적다 보면 삼매의 세계로 들어가고 성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을 소원성취의 지름길로 행복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 화엄경 화엄경 약창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에 비로자 진법신 화엄경 약창계는 원 이름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를 줄여서 여섯 자로 화엄경 약창계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줄여서 석자로? 금강경. 옳지. 그 다음에 마하반야 바라밀타심경을 줄여서? 마냐심경. 옳지. 예. 그렇듯이 화엄경 약창계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를
줄여서 화엄경 약창계라 하고, 그리고 더 줄이면 메모하세요. 약창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남화장 세계 비로자나 진법심 현재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의 과거의 인재 미래세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분들은 또 신들의 53분의 신들의 이름을 또 많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화엄의 바다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기에 맞게끔 눈높이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중국 절강승에 중국의 큰 경제계 인물 왕진야오 회장이 있었는데 38에 죽었는데 재산이 수천억이다, 수천억. 그런데 돈 버리기라고 잠 못 자고, 또 돈 버리기라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담배 피게 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왕진야오 회장이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38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위에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있죠.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95%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득이 건강한데 갑자기 급성으로 간이 안 좋은 분도 있어요. 간암이 오는 이유는 돈이나 재물에 집착을 하면 간암이 오게 돼 있어요. 간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들 신경 쓸 게 돈 버는 일보다 신경 더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은 임용고시, 공무원, 공부, 또 승진시험 이게 전부지만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가정경제 살림 사시는 주부님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돈 벌여가지고 봉사도 하고 불사도 하고 BTN 부채민 후원도 하고 많이 벌여서 많이 베풀어 하잖아요. 안 버리고 천원짜리 달다 떼지 말고. 선생님 맞죠? 그래서 중국 절강성의 경제계물 왕진야오 회장이 38살에 죽었는데, 중국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재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세계 1위 부자 빌 게이츠 맞죠? 그 외에는 세계 1위부터 10대 부자 중에 5명이 중국 사람이에요. 아주 중국 사람이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왕진야오 회장 부인이 30대일 거 아닙니까? 그죠? 남편이 38에 죽었는데 19억 위안, 즉 한국 돈으로 380억을 가지고 왕진야오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했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왕진야오 운전기사가 너무나 행복하면서 행복에 겨워 말하기를, 나는 전에는 내 자신이 항상 우리 왕진야오 회장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좀 섭섭하고 서운한 생각도 많이 드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우리 왕 회장님하고 부인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부인이 380억 원이란 거금을 가지고 내한테 시집도 오고 너무나 지금 행복한데, 이제서야 왕 회장님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이 기막힌 사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키 큰 것보다 좋고, 인물 좋은 것보다 좋고, 돈 많고 잘생긴 것보다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자, 핸드폰 있죠? 요즘은 유비쿼터스의 시대라는데 이 핸드폰 하나로 즉 유비쿼터스 이 핸드폰이 신의 경제 이런 거예요. 핸드폰 하나로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입니다. 맞죠? 그건 안 쳐도 돼요. 그건.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사실은 지금 각 핸드폰 회사에서 한국의 3대 회사에서 머리를 맞대고 박사들이 핸드폰 기능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요. 왜?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영상폰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건 영화 속에나 나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영상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핸드폰 만드는 박사들이 핸드폰 기능을 한 가지 두 가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피를 말려요. 왜? 저쪽에서 이 기능이 되면 이쪽에서는 이 기능에다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런데 핸드폰 만든 박사들도 그 핸드폰 기능에 30%만 알고 70%도 몰라요. 얼마나 스마트폰 기능이 또 최신 스마트폰 기능이 복잡합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저도 그밖에 몰라요. 그리고 최고 승용차 보면 속도계가 220, 240, 또 스포츠카는 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도계가. 실제로 밟으면 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최고급 승용차가 낼 수 있는 속도 중에 70%는 불필요해요. 300까지 밟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국에서. 또 초호화 배짱 면적의 70%는 비어있어요. 또 사회활동의 70%는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집안에 생활용품 중에 옷이라든지 모든 생활용품을 토탈해서 이야기하면 생활용품 중에 70%는 안 쓰고 그냥 놔두기만 해요. 여러분들 옷 입는 것만 입지 맞죠? 또 한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70%는 다른 사람이 쓰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된답니다. 즉 결국 인생의 삶이란 것은 간단 명료하게 사는 게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좋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연의 법칙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분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고 화엄경 약천계가 화엄경이 말하는 부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네. 잡으세요. 그리고 옆에 쳐다보고 내 따라하면서 하세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있네. 여러분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또 여러분들 이야기하세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웃음을 미소를 담아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선배 맞죠? 예. 네. 네. 절에서만 그럴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아들한테 말 안 듣는 딸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한테도 맨날 불평불만하지 말고 월급 쥐꼬리만큼 들고 온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보 집에서 가자마자 향수 칙 뿌리고 여보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 해봐요. 숨어있던 비상금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공부하고 화엄경 약창계를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친절한 말, 그 다음에 따뜻한 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 또 신구의 삼업으로 생각하면서 전하는 말, 이 말이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 근기에 맞게끔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이제 오늘 보냈을 겁니다. 다 받았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문자. 강력한 말 한마디는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업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참된 기도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밝은 말, 고운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등을 좋은 말을 할 때 그것은 바로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남의 잘됨을 기뻐하고 좋은 말, 밝은 말로 남을 축하해주고 칭찬하도록 하면 스스로도 발전하여 영화롭게 되고 크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말, 기쁜 말, 아름다운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큰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수의공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공덕. 즉 남들이 이렇게 부처님께 설판하고 시주하고 하는데 자기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는 분들은 남이 시주하고 기도 올리는 걸 기뻐해. 환희심을 내고 기뻐해. 예를 들어 BTN 부처님께 얼마 크게 후원했다. 그러면 참 잘했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사촌이 노원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있죠. 그러면 안 돼, 불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엄경에 보면 정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행. 따라하세요. 정행. 정행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한 행위를 뜻해요. 조금 의역을 하면 정행이라는 것은 산뜻한 행위. 따라하세요. 산뜻한 행위. 산뜻한 행위. 멋있는 행위. 또는 진리적 행위를 정행이라고 하는데요. 산뜻한 행위, 멋있는 행위, 진리적 행위를 정행이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성제 계급이 있었어요.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인도에는 사성제 계급이 있었는데 바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즉 천민부터 귀족까지 이 네 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물론 인도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급 사회를 깨뜨린 것이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다. 부처님 계셨을 당시에 비구니 스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자분들도 출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귀하고 천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사성제 계급에 대한 질문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귀하고 천하고 하는 것은 출신 성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성제 계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성제 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는 이 출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현재 행동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인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민으로 천민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늙어 죽을 때가 천민. 그리고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모자라고 머리가 나쁘고 띨빵해도 그냥 귀족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부정하시고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하게 되고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지요. 귀한 행동을 하게 되면, 따라 하세요. 귀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귀하게 되고, 천한 행동을 하게 되면, 천해진다.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 품에 와서, 정법도량 보화사에 와서, 환경을 공부하고, 환경 약창계를 공부하고, 복받을 행동을 합니다. 복받을 행동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겠지요.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기라. 그래서 정행은 산뜻한 행위, 멋있는 행위, 진리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화엄경의 이 대목에 보면 보살이 마음을 잘 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잘 쓰라, 즉 마음을 잘 쓰라, 즉 선용기심이란 말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선용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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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용기심. 마음을 잘 쓰라. 여러분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음을 잘 쓰는 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맞죠? 네. 마음을 착하게 쓰고 남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자, 잘 살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남이 성공하면 다 축하해줍니다. 남이 잘 풀리면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못 살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이 슬퍼할 때는 위로해줘. 같이 울고 눈물도 닦아줘. 남이 성과 잘 돼. 연락 끊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수의공덕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첫 번째, 메모하세요. 수의분류. 즉,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두 번째, 생이부지. 만들되 가지지 않는다. 자, 첫 번째는 수의분류라.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고. 두 번째, 생이부지라. 만들되 가지지 않고. 세 번째, 개의불편이라. 개의불편. 개의불편. 여러 노태 치우치지 않는다. 네 번째, 크게 따라하세요. 미나보살이 크게 따라해. 다 따라합니다. 네 번째, 통의불구. 다스리되 구속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락이불착.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다. 자, 받아 적기 좋게끔 첫 번째 수의분류,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두 번째 생이부지, 만들 때 가지지 않는다. 세 번째 개의불편, 열어놓되 치우치지 않는다. 네 번째 통이불구, 다스리되 구속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락이불착,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의분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분류의 뜻이 뭐라 했지요?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현실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현실에 머물지 말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아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근기입니다. 하근기. 현실을 안 받아들여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쪽박을 차서 그러면 과거에 잘 나간 기억에 그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기고 내가 지금 망한 건 못 사는 거예요. 현재는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쪽박을 차고 망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고 정진하고 노력해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예 안 받아들여요. 그것을 하근기인데 엄연히 닥쳐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하근기의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받아들이긴 하되 현실에 머무르는 사람을 중근기랍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긴 하되 현실에 머무르는 사람을 바로 중근기. 따라서 중근기. 그 다음에 현실을 받아들이되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상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하근기입니까? 중근기입니까? 상근기입니까? 상근기지요. 하근기는 아예 현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을 하근기. 현실을 받아들이긴 하되 현실을 그대로 안주한다. 머무른다. 무슨 근기? 중근기. 현실을 받아들이되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정진하는 사람을 바로 상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위분류는 상근기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인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받아들일 때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 상황을 받아들여라. 상황을 받아들여라.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둘째, 부족함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을 받아들여라. 어떤 사람은 사람, 별치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그러면 안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법담 선생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받아들여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받아들이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밝게 웃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하세요.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맞습니까? 이제 좀 호흡이 맞네. 예. 자, 그러면 제가 또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법담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짧은 인생 금방 40, 50, 60, 70 됩니다. 그리고 100년 살아봤자 젊으면 20, 30년이에요. 나머지는 계속 아픈 나이고. 선생님 맞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러면 이 남자의 뇌 구조랑 여자의 뇌 구조가 달라요.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그득그득 확인해요. 30년, 40년, 50년 됐다 하더라도 남편이 여보 사랑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확인하는 분들이 여성입니다. 남성분들은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정으로 살면 되고, 그래 살면 되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TV를 딱 보고 있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야구 남편이 야구광이거든요. 그래서 야구에 빠져가지고 막 야구에 보는데 옆에 마누라가 부인이 심심하니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보야. 그러니까 남편이 왜 바쁜데 야구 보는데 당신 나 죽으면 뭐 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야구 보는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데 야구 좀 보자니까 부인이, 여자들도 심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신 나 죽으면 재혼할 거지?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 좀 텔레비 보자. 아, 네, 재혼 안 한다, 안 한다. 텔레비 좀 보자. 야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마누라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도 여보, 나 죽으면 결혼해서 사는 게 낫잖아. 재혼하는 게 낫잖아. 모르니까 관심 없는 남편이 귀찮아서, 그래. 이런 거예요. 마누라가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래, 내 죽으면 재혼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니까. 야구 좀 보자.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제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재혼한다니까. 좀 야구 좀 보자. 그러니까 남편이 귀찮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귀찮아서 이야기했는데, 마누라는 연락이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죽으면, 우리 침대에서 딴 여자랑 잔다고? 그래. 좀 야구 좀 보자. 마누라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옷들도 입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구에 빠져 아무 생각 없는 남편이 그래 원하면 입게 하지. 그냥 대답이죠. 분이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 참을 정도 하나 마누라가 진짜 그러면 이 액자에 내 사진 떼어내고 그 여자 사진 걸어놓으려고. 그래, 그 알았다. 야구 좀 보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정말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최고 아끼는 이 골프채도 근연히 쓰게 하겠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인 마누라 남편이 무의식 중에 아니야, 그 여자 왼손잡이야 이런 거예요. 마누라 폭발하고 딱 걸렸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바람 피하다가 들켜가지고 예. 혼났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짧은 인생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화엄경 학창기도 밝고 즐겁게 빼야 돼요. 어려운 경전을 너무 딱딱하게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 부족함을 받아들여라. 세 번째 사람을 받아들여라.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받아들여라.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내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학응기 중생은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했습니까? 안 받아들인다 했습니까? 안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돌 정도 된 외동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출가해서 아란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학응기 중생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악한 상황이든 닥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외동아들을 잃은 그 여인, 그 어머니 처음에는 상황을 전혀 안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학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근기는 뭐냐? 상황을 받아들이되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을 중근기라는 겁니다. 요즘은 고아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맞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릴 적부터 이제 절에서 이제 살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부득이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가지고 이 8살 때부터 있을 데가 없어서 이 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고아가 되어서 절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끝마다 자기가 고아라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집이 잘 살았다면 스님도 안 됐을 거고, 출가를 해서 스님도 안 됐을 거고, 고아도 안 됐을 거다. 고아였기 때문에 내가 절에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아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거기 안주하는 거예요. 고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진취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서 발전을 일으킬 생각 안 하고 그냥 고아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절에서 이렇게 산다. 묻혀 산다. 그래서 하는 짓도 없고 고아짓을 해요. 그 사람이. 신도들이 오면 이것도 사주이소 저것도 사주이소 이것도 사주이소 저것도 사주이소 요것도 사내라 저것도 사내라 하다가 어른스님한테 들켜가지고 축도를 얻어맞았는데 그래서 그게 바로 중근기 중생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상황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괴로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근기의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정진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상근기의 중생이 되어야 되고 상근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이 인기 좋은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린 소원성취 이야기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근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역경을 우리 BTN 부처님, BTN TV를 보면서 용기와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청하시고 이렇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상근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흑인 스포츠맨인데 윌마 로돌프라는 미국 사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1940년생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나 약하고 병약했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 1.8kg였어요. 태어날 때 몸무게가 1.8kg인데다가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리면 이제 장애인이 되는데 1955년 당시에 미국 내 소아마비 환자가 35만 명이나 됐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35만 명이면 소아마비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35만 명이면 이건 전쟁보다도 심각하고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윌마 로돌프는 자기가 소아마비라는 것을 인정을 하되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소아마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리에다가 강철 보조기를 달고 차갑게나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20살 때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100m, 200m, 400m 계주에 참가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올림픽 최초 3관왕이 탄생이 된 겁니다. 즉 3관왕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근기 중근기의 중생처럼 나는 소아마비라고 받아들이다 않았다든지 나는 소아마비라고 인생을 체념하거나 그 사실을 그냥 체념하면서 그렇게 안주하고 살았다면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윌마 로돌프는 포기하지 않고 절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나쁜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했다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상황이고 기도 열심히 해서 정법도량 보학사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성취하고 부자가 됐어. 그래도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휘몰아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발전이 있는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환경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환경, 환경 악창계 그리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사법담스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부각사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부산부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